안녕하세요. 저는 금속이라는 재료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윤택한 사물을 만들고 제작하는 윤경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물을 이용해 섬유공예 작업을 하고 있는 조예린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공예의 움직임은 삶에 필요한 의식주에서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주제인 리빌드는 리빙과 빌드를 합친 단어로 두 작가의 공동 작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공간에 새로운 융합 작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공예의 움직임을 융합과 공존이라는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금속과 섬유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고유의 영역에서 좀 더 나아가서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이를 일상 공간에서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물들에 적용해보고 좀 더 경쟁력 있는 공예 상품의 방향성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상반되는 재료를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금속과 섬유가 만나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재료에 섬유의 따뜻함을 연결하여 사람의 사용성을 고려한 다섯 가지 공동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누구의 작품이기보다 하나같은 작품을 연출하여 스툴, 거울, 조명, 선반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틀과 구조물은 금속을 이용하고 구조물을 세우는 면들은 직물을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구조물에 사용된 조형 언어는 평소 각자의 작품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악 형태를 기반으로 하되 두 명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공통의 조형 언어를 설정하고 이를 응용해서 다섯 가지 작품에 적용했습니다. 직물은 금속의 단단하고 직선적인 물성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천형의 단순한 패턴을 사용했고요. 친숙한 색들을 배색해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전시의 관람 포인트는 작품의 단면 형태를 가져와 유리 표면에 부착하여 작품을 조금 더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개별적인 작품을 먼저 관람한 후에 내부 공간에 입장하시어 전체 작품을 관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테이블 조명의 형태를 활용하여 직조를 할 수 있는 체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